여기는 한국의 교보문고 격인 휘낙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CD 그리고 책, 장난감 등이 팔고요. 여기 지금 어린이 코너 휘낙입니다. 저기 봉주 저기 많이 보던 어린이가 이렇게 등을 지고 있는데요. 안녕 안녕 반가워. 우리 장난감 찾으러 왔어. 장난감? 응. 무슨 장난감? 응. 뭐 사고 싶은 장난감 있어? 응. 어떤 거? 마스크를 좀 꾸겼네. 이거 많이 있고. 이런 거 사고 싶어? 이건, 보자. 이건 제일 예쁜 장난감이다. 그래? 산다고 했는데. 아. 루이는 사자고 왔어. 루이는 사자고 왔는데 누가 못 산다고 했어? 엄마가. 엄마한테는 그런 말 안 했는데? 혹시 아빠가 그런 거 아니야? 아빠가 이거 사고 싶다고 산다고 했는데 엄마는 이거 아빠는 이거 사고 싶다고 했는데 너 이거 사고 싶다고 했는데 아빠가 이거 안 사고 싶다고 했어. 그랬어? 근데 이건 엄마 사고 싶다고 했어. 엄마? 봐봐 봐봐. 어. 장차가 어. 새가 돼. 어 새가 돼? 날라가 이렇게. 문이 이렇게 열리구나. 이 차는 무슨 차야? 엄마랑 똑같은 벤츠. 이거 미니 쿠퍼일 거는 벤츠. 그러네. 응. 아 이렇게 되나 봐. 다 만들고 나면. 그치. 어. 예쁜 차가 돼. 그러네. 와 그리고 토끼집도 예쁘고. 그런데 아빠는 어디 있어? 아빠 여기. 거기서 뭐 해? 책을 고르고 있어. 자 여기는 아 이런 건 안 산대. 아, 이거 되게 아기들이 가지고 노는 걸 수도 있어. 아기 아니잖아. 그렇네. 어린이잖아. 어린이니까. 우리 여기서 퍼즐도 많이 샀는데, 그치? 이거도, 옛날에. 이거도, 이거, 이거 많은 거. 이거도 아리 거. 이거도 아리 거. 이거도 아리 거. 이거도. 알자. 이거는 좋아한대, 루이. 그래? 근데, 응. 근데 아리 거야? 어쩌면 그럴 거야. 몇 살부터인지 보자. 여기 몇 살부터인지 적혀 있어. 한 살부터 다섯 살까지. 그러면 루이는 지금 3살에서 이제 곧 4살 될 거니까 아직은 가지고 놀 수는 있긴 있다. 그치? 여기 뭐가 묻었네? 이거 루이가 좋아하는 건 내 가지고 놀 수 있겠다. 그러게 말이야. 가지고 놀 수 있겠다. 아빠는 저기서 책을 보고 있네? 여기 좋아요? 텔레코몽드로 하는 게 아니고. 텔레코몽드는 뭐야? 리모컨? 아니, 이건 리모컨 아니. 맞아. 이건 리모컨 하는 거 아니고. 손으로 그냥 하는 거야. 근데 리모컨으로 하는 거 보여줄게. 보여줄 거야? 알았어, 가보자. 여기 이렇게. 보여줄게. 어? 리모컨 하는 거. 한 사람에 저희밖에 없는데 다. 리모컨? 직원이 더 많은 느낌인데요? 이거는 총이야. 아, 그러네. 엄청 큰 총이야. 너무 이건, 무겁겠다, 그거. 이거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총인데. 아, 굉장히 무겁겠는데? 작은 거, 작은 거면 좋겠다. 근데 아니야, 여기 나이가 적혀있어. 8살부터 할 수 있대. 8살. 8? 어, 8하고 플러스는 8살 이상. 아니, 엄마 이건 더 작은 총. 그것도 8살부터. 이건 작은 총이야. 응 맞아. 장난감 가게. 여기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 좋아하는데 못 사지. 아직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 더 기다릴 수 있는 건데. 맞아 기다릴 수 있지. 이거 재밌겠어? 이게 인정한 건데
수방차 이거, 같이 이거 생겼어요. 그쵸? 맞아. 불났는데 갇혀있으면 이걸로 깨고 들어가서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그리고 구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 떠지고 여기 떠지라고 놓아놓는 거야. 맞아요. 이건 불 끄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오늘 오늘 재밌는 거 많이 골라보세요. 오, 이거 아픈 사람은 또 이렇게 하나 봐. 이렇게 봐봐, 치실 같은 것도 하고 이거 치과놀인가 본데 좀 아프겠다. 우리 루이는 이 달닥지요? 네. 이렇게 하는 거야? 맞아. 왜? 그냥 치료해 주려고. 자, 휴낙해서 즐거운 시간 되세요. 여기는 이제 어린이 코너지만 어른 코너에도 DVD, CD, 그리고 전자제품들도 좀 있고요. 책도 물론 있고. 그리고 뭐 다이어리나 뭐 카드 여러 가지를 살 수 있는 곳입니다. 푸낙은 체인점이고요. 푸낙 네, 어른이나 아이들 모두 와서 이렇게 엄마 구경하고 뭐 하는 건지 알지? 쇼핑하기 좋은 곳입니다. 이거랑 사는 거야. 응? 이거는 얼마인지 보는 건데. 그래. 그럼 안녕 해봐. 응? 안녕. 안녕. 아니 여기다가 안녕. 안녕. 아니 엄마한테. 안녕.